네, 이거 서거당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 좀안돼 있는 부분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지금 컴포넌트인데, 네, 컴포넌트죠. 그래서 얘는 유니크를 진행을 하고요. 유니크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좀 아쉽게 여기가 좀 간격이 좀안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거, 자, 간격을 맞추려면, 몇 개지? 셋, 여섯, 그다음에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고, 얘를, 네, 복사를 하는데, 네, 그 다음에 나누기 8개니까 10개 정도 할까요? 10개. 이렇게 하면 이제 나누기 복사 됐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기가 돼서 됐고, 마지막 거 지워주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죠. 근데 얘는 더블 클릭했을 때, 네, 얘는 이제 컴포넌트가 지금 현재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쭉 늘려서 여기다가 맞춰주면, 네, 이렇게 네, 될 수가 있었고, 자, 얘는 이제 미러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복사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 미러 같은 경우는 단축키 자꾸 쓰는데, 뭐, 미러는, 미러, 네, 요거 쓰시면 돼요. JSH 파워바에. 네, 미러도 종류가 몇 가지 있으니까, 뭐 쓰시고 싶은 거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얘는 이제, 얘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를 미러를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마 유니크 해줘야겠죠? 컴포넌트 유니크 한다는 건 아시죠? 컴포넌트 유니크도. 유니크는 이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인데 이제 별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얘도 컴포넌트로 복사 나누기 12. 네, 12. 네, 마지막 거는, 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미러를 해줍니다. 반대편에 복사. 네, 이렇게 하면 이제, 1층의 지붕이 됐고요. 네, 요거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위에 층에도, 위층에 좀 석가래하고 부연도 안 만들었구나. 자, 얘도 유니크 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일단 네 여기까지는 다 지워버립시다. 네, 그리고 여기도 지워버리고요. 아마 이게 센터 라인일 텐데, 얘도 조금 아쉽네요. 그쵸? 아, 얘는 다시 만드는 게 좋긴 할것 같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시 만들기는 좀 귀찮죠. 제가 귀찮죠. 여러분이야 뭐 스킵하시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번에는 복사해서 잘 안, 이렇게 화살표 이게 움직임이 잘안될땐 화살표 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화살표 키 이용이 제일 좋습니다. 위쪽으로 가는 여기까지 나누기 4 3 4 이렇게 됐나요? 네. 조금 어색하죠?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고 3으로 할까? 3으로 해도 될것 같아. 네, 여기 나누기 3. 3으로 하니까 괜찮네. 그쵸? 근데 이게 홀수로 하면 네, 이렇게 되죠. 일단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네요. 예, 이게 네, 이것도 복사된 거라고. 예, 짝수로 했어야지 똑같은 모양이 여기 될 텐데. 이럴 때는 또 한쪽을 또 유니크해. 그래서 이쪽 거를 지워줄게요. 일단은 대충 예. 원래 이제 요거 각도도 맞춰야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또 유니크를 해주고 또 유니크 해주고 네, 여기서 K 눌러가지고 축을 대략 이렇게 일단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 만드는 방법은 그냥 이걸 전체를 다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쪽 자리를 네, 기어 올리는 방법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네, 요거는 섹션 작업으로 잘라주시고
얘도 컴포넌트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한 번에 적용이 되죠. 그다음에 얘도 자 얘는 지금 섹션면을 해주면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스타일에 가서 섹션 플랜을 체크 해제해주면 이제 안 보이죠. 네, 대략 이렇게 해서 내용 됐고, 네, 이거, 예, 여기 부분, 이거하고, 용마루라고 하나요? 예, 요거, 진행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센터까지 쉬프트 누르고 제가 지금 쉬프트를 누르고서 라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러했어. 미러. 그랬더니 반대편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지금 작업한 이유는, 네, 반대편에 딱 그릴 수 있는 그 스냅 걸리는 위치가 없어서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라인이 반대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얘를, Shift E 눌러서, 네, 이렇게 만들게요. 네, 그룹으로 하고, 센터에 그려졌죠. 스케일로 느낌만 아세요. 느낌만. 이거를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면을 대고 그릴 면을 그린 거죠. 당연히 이제 여기는 위치가 잘안 되면 여기 모서리에다 그리세요. 모서리에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이드 값은 24 정도 무브틀로 조금 내려줘. 이렇게 내려주면 네 오케이 괜찮네. 안 괜찮으면 이걸로 바꾸시면 돼요. 스케일로 S 눌러서 네좀더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싶다. 끝으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위에 거. 아까 처음 게 낫죠?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안 나눠지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기와장을 엎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아 이거 아니구나. 네, 이렇게 생긴
냈는데, 한옥 중에 일부 기왓장 얹어놓는 걸로 여기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형태를 지금 보면 되는데 어딨지? 여기 있네. 기왓장이네. 그죠? 그러면 기왓장 올리면 되죠. 네. 하나 단면. 단면을 얘니까 만들어 볼게요. 단면. 요 단면 가지고 얘도 만들고 다 만들게요. 간단하게. 자, 요렇게. 됐다. 센터만 맞추면 돼요. 센터만. 디자이너잖아요. 센터는 맞춰야지. 그쵸?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사이드 값만 6 정도. 너무 복잡하면, 보기가 싫어져.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고 이럴 때, 너무 복잡하면은, 그 효율성이 떨어져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할까? 여기. 네, 이렇게. 그리고 얘 지울게요. 반대편에 이만큼 선택해서 밀어. 미러는 왜 스케치업 기본 기능으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참, 너무, 너무 많이 쓰는 건데. 하긴, 또 이렇게 추가하면 내 스케치업이 또 아니게 되겠죠. 딜레마죠. 그런 게. 그래서 스케치업은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딜레마가 기능을 추가를 못하는 거를 너무 루비에만 맡겨놓는 게 아닌가. 기본 기능을 좀, 저는 좀 늘려도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늘리고 안 보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이드 시켜놓고, 기능. 루비로 만들어 놓으니까, 루비가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그 기능을 못 쓰고, 또그 기능을 못 쓰니까, 결과적으로, 옛날 스케치업을 쓰게 되는 거죠. 옛날 스케치업을 쓰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그만큼, 네, 사람들이 스케치업 새 버전으로 안 갈아타겠죠? 아직도 8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스케치업 8. 자, 스케일을 조금 늘려줄게요. 왜냐면, 네, 저 도면이 지금 스케일이 안 맞는 걸쓸 수도 있거든요. 안 맞는 걸 제가 맞춰줬었기 때문에 스케일 좀 늘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라인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다음에 면 해주면 면 뒤집히면 리버 스페이스 마우스 우클릭 리버 스페이스 어때요? 됐나요? 컬러는 얘 복사해서 입혀주고. 조금, 라인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죠? 빈틈이 보이니까. 그렇다고 내리면 부딪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라인을 살짝 좁히고. 밑으로 내립니다. 뭐 내릴 필요는 없었나? 조금 내려준. 네. 해보시고 안 되면 내리세요. 하고 발로. 네, 얘를 리버스 페이스 단축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내려주고. 네, 오류났네요. 여기 터졌네. 그치? 이런 거는 라인을 직접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하이드 해주면 되고. 네, 반대편은 멀쩡하고, 그룹.
주고, 재질, 색깔 주고. 됐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사용했던, 네, 면을 지금, 복사를 안 해놨네.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바닥에다가, 그대로 네, 눕혀주고요. 네, 이대로 놔둡니다. 그룹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 모서리들 네, 마찬가지인데 현재 어떻게 됐나? 네, 여기도 네, 요거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복사해서 자를까? 자르죠. 여기를 잘라. 자르면서 지워.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제 라인 다 지우기 싫으면 네. Fix 101 엄청 자주 쓰죠. Fix 101 쓰세요. 깨끗하게 지워주죠. Fix 101은 정말 많이 써요, 저도. 습관적으로. 그래서 컨트롤 F에다 지정해 놓고 그냥 컨트롤 F. 그럼 이제 지저분한 라인들을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지워줘요. 자, 여기서 또 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라인을 그려주는데 우리 컴포넌트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저 라인을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쉽게보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또 좋아요. 정확하게. 자, 이 라인은 컴포넌트 이용해서 얘를 세워. 자, 돌리기 전에 여기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줘요. 컴포넌트. 그 다음에 얘를 이쪽에 여기다가 갖다 줘. 아이고. 가끔 안 가요, 이렇게. 다시 축을 잡고 돌려줘. 돌려주고 네, 쭉 뒤로 밀어. 그래서 위로 올려. 네, 그렇게 하면 스케일을 했을 때이 스케일이 이렇게 축에 맞춰져서 스케일이 되죠. 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도 마찬가지. 네, 스케일이 이렇게 축에 이렇게 되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얘처럼 되죠, 얘처럼. 스케일을 눌렀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다 라인을 대고 그릴 건데, 라인을 그릴 텐데, 축이 이제 안 맞으면, 라인 그리기가 힘들어요. 얘는 안에 들어가서, 또 얘를 또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얘는 대고 그릴 거니까, 그룹으로 해놔야 돼요. 안 합쳐지게. 자, 여기서도 얘랑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는데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아주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어디지? 여기. 네,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들고 와가지고 컨트롤 V 여기서도 네, 축을 잡아서 90도 그리고 아래축으로 90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밑에 라인의 센터를 잡아서 여기다가 놓고 대충 위치를 맞춰봅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도 좋고요. 자, 얘 라인을 선택하시고, follow me, 예. 됐나요? 네, 이렇게 하고,
아래로 싹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내릴게요. 됐나요? 이 정도? 정도 내리면 되네. 라인 잘못 그렸네. 조금 더 곡선을. 네. 조금 더. 이번엔 조금 더 곡선을 잡아야 되나 봐. 스케일로. 스케일로 또안 돼. 아니야. 이거 그냥 돌릴까? 여기를. 이렇게 살짝 위에 여기만 들까요? 이렇게. 아씨. 또 지웠잖아. 네, 이렇게. 내려줍니다. 지금 보니까 곡선이 좀더 곡선이 돼야 될것 같아. 그죠? 에이. 이번엔 한 번에 안 됐어. 여기를 잡고, 조금만 더, 밑으로. 네, 면이 생겼네. 라인 지워주고, 면 지워주고, 또, 이럴 땐, 다시 돌아가. 작업 어쩔 수 없어요. 잘하려면 계속 반복하고, 그리고 기능만 익힌다 그래가지고, 대충, 연습만 해보시는 것보다 디자인을 하세요, 디자인을. 그러니까 예쁘게 만드세요, 예쁘게. 예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계속 기능을 반복하게 돼요. 예쁘게 만드는 연습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 기능을 연습만 해봐야지. 실전이 아니라 늘난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한 번만 써보는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러니까 한 번은 되죠. 두 번, 세번 반복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릴 텐데, 그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한 번은 됐는데 두 번, 세번안 했기 때문에 까먹어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다 보니까 그만큼 기능에 계속 노출이 되고 계속 연습을 하니까 배우게 되는 거죠. 조금 올릴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자,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해서 이렇게 90도. 90도 아니고 45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네, 저는 RTX를 해놨는데 조로툴이라고 써요. 요거 조로툴 슬라이싱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또 지워주고. 보면 이제 여기서 잘렸죠? 네.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 누르면 면이 채워져요. 면이 채워지죠? 컨트롤 F가 기능이 좋아요. 픽셀 101. 네,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복사 또 복사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하고 싶은데 벌써 30분 지났어. 저는 이걸 짧게 막 만들어가지고 엣기스만 편집해서 만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네요. 한 달에 뭐 유튜브 수익이 한 100만 원만 돼도 그렇게 하겠어. 그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수익이 7만 원? 수익이라 볼수 없죠. 뭐 그러면 뭐 용돈 하면 되지 않나. 네, 영상을 그래도 한 달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개 만드는 거야? 한 4개에서 한 8개 사이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번 달이나 저저번 달은 좀더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10만 원이 안 넘어요. 한 10만 원 되나? 영상 하나 뭐 만들어가지고 10만 원은 나와야지.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막뭐 이거 30분이라고 30분 걸린다는 거 만들어도 못해도 3, 4시간 들어가거든요. 편집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그 노동을 해서 고작 수익이라 할수 없는 금액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좀. 근데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튜토리얼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이 튜토리얼 작업하시는 분들은 영어 튜토리얼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튜토리얼 자체만으로는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익 내죠. 내긴 하겠지만 한국어 튜토리얼만 갖고는 힘들어요. 뭐 애프터 이펙트 하시는 분들도 막 예전에 수익 공개하는 거 보면은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나? 200만 원인데 그분들은 퀄리티가 저보다 더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 정도 만들려면 편집도 잘해야 되고 꽤 시간 들 텐데 2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본업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또. 이걸로 직업을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옆에 마감 진행을 할 건데, 아, 위에도 아쉬운 대로 빨리 한번 해볼까요? 아쉬운 대로. 일단은 네, 이만큼 별도로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섹션을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시 이제 보기 싫으니까 섹션 플랜. 아, 여기 있는 거 아까 지우지 말걸. 스케치업은 참 좋은 툴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뭐 엄청 많지만, 그 아쉬운 부분은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의,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의 얘기고. 네, 제가 지금 축을 바꿈으로써, 네, 이렇게 스케일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지금 했는데, 원인이 얘가 축이 설명 네 이렇게 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축을 이렇게 바꿔주면 네 얘도 이렇게 되죠. 그 정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다 설명할 필요 없는데 다 아는데 보면 다 알잖아, 그쵸? 맨날 또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길어져, 영상이. 그러니까 또 편집하기 싫고.
설명 중이라 그래요. 설명 중이라. 우리 아들이 나보고 그만 좀 말해. 6살인데 벌써부터 아 그만 좀 말해 막 이렇게 애기가 미안해 죽겠어. 맨날 자꾸 막 잔소리 하니까. 잔소리도 하지마 이거 이러면 되는데 하지마 그거 하면 이래 이래 이래서 안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싫은 거야. 애기가 듣기 싫고. 그래서 그만 좀 말하래요. 뭐 초등학교 1학년이라던가 뭐 중학교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놀래가지고 제가 그만 좀 말하라고 그래서 애기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그럴까. 오늘은 제가 좀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됐어요. 이거 됐고 커브 그려봅시다. 얘도 안에 들어가서 얘는 컴포넌트 만들게요. 예, 컴포넌트로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실수로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얘도 그룹이고 아크로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또 어디 갔어? 예, 복사해서 예, 이렇게 해서 자꾸 복사해서 막 여기다 갖다 놓고 쉽지 않죠? 귀찮죠? 그래서 프로파일 빌더 루비를 쓰시면 좋습니다. 프로파일 빌더가 조금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한 8만원, 9만원 하나? 근데 저는 프로파일 루비는 만족스러워요. 프로파일 루비는 이거 프로파일 빌더 3 이거 괜찮습니다. 여기 면 선택하고 프로파일 빌더에서 요거 플러스 버튼 눌러주면 뉴 프로파일 이름 바꿔주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없어도 돼요. 얘를 선택하고 이거 눌러주면 바로 나와죠.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런 루비입니다. 저 루비가 그저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파일 빌더 3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가드레일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다 있어요. 되게 좋은 툴이에요. 추천드립니다. 제가 화면 전환하는 것도 단축키 쓰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스탠다드 뷰에 다 지정한 거예요, 제가. Alt로.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F. 컨트롤 F를 하는 이유는 찌꺼기를 없애주는 거라서 컨트롤 F를 해보시면 갑자기 엄청난 양의 버텍스들이 없어지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찌꺼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찌꺼기들을 없애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간다.
됐죠? 네, 옆면 여기 마감, 세모로 마감하는 거. 마감하는 거는 어디 갔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네. 뭐 이거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이건가? 이거 이건가? 이거 쓰나? 그렇죠? 이거 쓰는 것 같아요. 똑같아 얘도. 일단 얘 컴포넌트 아니네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그루. 얘는 이제 반절씩 그리는 걸로 할까요? 반절씩. 반절씩 그리더라도, 아! 반절씩 그리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네, 여기서, 여기는 직선일 거예요, 아마. 여기 곡선이 아닐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조금 그냥 여기는 프로파일 빌더는 됐고 어디가 있니? 얘로 센트로이드를 한 다음에 300 300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밑으로 조금 내려서 요런 구조일 거예요. 그다음에 푸시로 조금 넣어주고. 네, 요건 이제 크기는 우리가 네뭐 밀어주고 늘려줄 거라서 제가 아까 그 치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루기 쉬울 정도의 치수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대면 필요 없겠다. 자, 여기도 곡선인데, 아, 이거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 배웠던 그 응용 라인을 마우스 클릭하면은 그룹이 안 나와요. 네, 메뉴에. 그래서 단축키로 그냥 컨트롤, 저는 G 지정해 놓거든요. 그럼 그룹이 돼요. 근데 이제 지정 안된 분들은 에디트에 가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무브로. 좋은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건 처음 해보네. 이런 식으로는 네, 그냥 라인 그립니다 저는. 네, 대충 그리죠. 이렇게 아마 이거 위트로 좀더 나올 거야. 이렇게 사실 거의 여기는 곡선이 아니라서 곡선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요거 선이 좀 이만큼 더 나와야 돼요. 네, 이게 겹쳐지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게 디자인을 하려면 이 곡선을 이렇게 해놔야 네 곡선을 느낌을 보고면서 살죠. 안 그러면은 계속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이거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이 모양을 안못 맞추니까. 근데 직접 만약에 내가 아크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어떻게? 스케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 자, 여러분은 프로파일 빌더 없으시니까 갖다가 복사해서 쓰시고, 난 있으니까 돈 주고 샀잖아. 그러니까 쓸게요. 아, 이게 튜토리얼 만든다고 이거 유료 루비를 안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쓸게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이거는
이 곡선 라인을 따라와 쓰는 게 좋겠는데? 에이, 그 별로다, 그쵸? 이거 안 쓰고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잠깐, 하이드. 얘도 하이드. 저거 가리면 안 되네. 그러면 K를 누르면 너무 복잡하죠. 안 되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그려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라인이랑 합쳐졌어. 다 지우고. 아, 이러니까 자꾸 시간이 가지. 아. 이렇게 하고 크기가 좀안 맞으니까 조금 늘릴게요. 대충 이렇게 되고 그 여기 프로파일 빌더의 센터 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도 복사할 때 이렇게 되면 라인을 이 여기 위에다가 정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구나. 이거 옮기면 되는구나. 어쨌든 한번 볼게요. 됐고. 네. 이렇게 하니까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시 한 이유가 이거 곡선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했고요. 여기 조금 모자란 부분은 그냥 믹스트루드 할게요. 푸시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라인들이 이렇게 다 잘라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걸 안 나오게 하려면 슈퍼 웰드를 한번 해주세요. 웰드. 뭐 이게 한 번에 커브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라인이 또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라인을 그려줘야 돼. 귀찮죠? 네, 물론. 네,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요거 눌러주셔도 되긴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하이드 된건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 그래서 얘를 어나이드. 그룹 안에 들어가서 했나 보다. 뭐지? 원 하이드. 그룹 안에 들어가서 했나 봐. 뭐지? 어나이드. 아까 또뭐 감췄는데? 아, 아니구나. 감추려다 못 감췄죠. 자, 이렇게 하고 당연히 섹션을 또 여기다가 끊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고 바로 또 귀찮게. 네, 요거. 그다음에 얘는 또 들어가서 섹션 컷을 해주고 여기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얘는 아마 우드 색이 아닐까? 아니면은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고, 역시 이제 컴포넌트니까 밀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얘는 얘를 미리 복사해 놨네. 컴포넌트도 아닌가? 왜 컴포넌트 아니지? 또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저도 진짜 컴포넌트를 안 쓰고 작업했을 때가 있었네요. 옛날에. 잘 모를 때. 컴포넌트 안 쓰면은 작업 속도가 엄청 느려지죠. 뭐, 섹션, 잠깐만. 뭐지? 얘는 뭘? 이건가 보다. 아나이드. 네, 여기 잘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마 이게, 네, 이제 흰색 그 뭐로 여기를 뭐 시멘트 같은 거, 옛날에 시멘트를 안 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아마도 그거가 마감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했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번 과정에서는 빼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얘가 이제 조금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살짝 한 이만큼 튀어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튀어나왔는데 반대편은 쉽게 하는 방법은 한번 푸시를 했으면 더블 클릭하시면 그만큼 또 나와요. 근데 자르는 게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컴포넌트로 작업하는 게 좋아. 컴포넌트로 이거를 잘라. 그리고 얘를 지워. 그 다음에 얘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그러면 두번 반복할 필요가 없죠. 네. 말이 두 번이지. 안 이쁘면 계속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컴포넌트로 해놓는 게 낫죠. 한번 했을 때두 번이지 네번 했다고 치세요. 여덟 번을 했었어야 될 일을 네 번만 하는 거니까 2시간 할 일을 1시간에 했다. 이거는 엄청나게 세이브된 거죠. 하루 종일 할 일을 반나절에 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는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컴포넌트 일단 만들고 봐. 그래서 해서 내가 이거는 별도의 컴포넌트 만들겠다? 그럼 유니크 하시면 되잖아요, 유니크. 자, 이렇게 수다 떨고 1시간 지났는데, 네. 지붕 좀 정리됐네요. 이 정도.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일단 나오는데, 여기 세모 면 마무리 하는 거. 아, 이걸 또 지워버렸지. 아까 라인을. 그쵸. 이 면을 너무 일찍 지웠어요. 너무 일찍 지웠어요. 다시 그려야 돼. 이렇게 해주시고, 네. 얘를,
얘가 꼭 여기 센터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주고, 그, 여기 라인을, 일단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일단 대략 그릴게요, 대략. 일단은, 네, 안쪽. 이렇게 처리를 하고, K를 눌러서 안쪽의 상황을 보이게 하고, 아이고, 다시 여기 잡고, 조금. 네, 이상한데 됐죠?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여기 맞춰주고, 네, 이렇게 핑크색 일때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자, 위쪽은 또 먼저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까지. 네, 안쪽에 있는 라인에다가 맞춰야 되니까 K를 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으면 얘는 그룹, 또 얘도 별도 그룹, 그 다음에 얘는 푸시로 조금 빼주고 됐죠. 얘도 면으로 만들까요? 뒤쪽으로 이렇게. 그럼 끝. 왜 이게 밑에 나와 있는지 이게 위에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하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붕 마무리 했습니다. 아, 요거 좀 아쉽긴 합니다. 그쵸? 이거를 여기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이 밑에 면하고 이 윗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얘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네, 만들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어렵지 않다기보단 한번 했던 거니까. 그쵸? 한번 했던 거니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여기 앞면에다가, 뭐, 이게 이거 뭐죠? 마구리, 뭐, 염막쇠, 뭐, 이런 거. 맞나요? 뭐, 그런 거. 만드는 거는 또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뭐 특별한 그 스킬이 뭐 없습니다. 그냥 위치 맞춰가지고 돌려서 놔야 돼요. 네. 아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아쉬우니까? 나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몇 시야? 지금 6시 11분. 새벽. 아침. 아침 6시 11분이라서 어제 밤에 하려다가 졸려가지고 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45도 되겠죠? 그러면 옆에 붙은 애들이 하나 또 있어야 될것 같아. 얘를 유니크하고 안에 들어가서 또 유니크하고 또 안에 들어가서 일단 얘는 복사. 근데 이것도 여기선 위쪽 방향이 파란색이네, 녹색.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꺾여 있어야 돼요. 또 조금 더. 그러고 얘를 미러로 합시다. 미러.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모자랄지 몰라요. 이 길이가. 조금 더 길게. 컴포넌트 안 만들어 놓으니까. 바로 이렇게 또 계속 지우고 다시 해야 되죠. 이거. 똑같은 동작을. 그래서 컴포넌트는 필수다. 네, 이렇게 해주고. 아마 이거 갖다 놓으면 안 맞, 얘좀 모자랄 거예요. 얘는 안 모자라겠다. 일단 얘 넣어볼까요? 컨트롤 C. 자, 얘한테 넣는 게 낫겠죠? 주고, 위쪽 방향으로 잡아서, 135.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자, 뚫고 나온 부분, 네, 뚫고 나온 부분은 뭐또 들어가서 잘라줘야죠.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얘도. 그런 건 이제 적당히 정리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이제. 또이 센터가 맞냐? 45. 컴포넌트로 작업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네. 여기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한개 정도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가 그냥 한쪽 옆으로 또 한번 네 진행을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센터가 안 맞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이상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으뜸.
잘하면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충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붕까지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아, 길었네요. 한 시간이나 했어. 아, 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업, 한옥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진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다기보다는, 뭐, 저도 한번 그냥 해봤는데, 계속 하려고요. 예, 이제 데이터 만들어 놨으니까, 다음번부터는 그냥 진행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